그 오래 보관하면서 또는 사용하면서 생긴 받침구 부위 찢은 데들 한번 세척해 볼게요. 소서의 받침구 부위에도 조금 오래 보관한 흔적이 보입니다. 1차 세척은 우유가 들어간 음료를 사용한 잔에도 사용하면 좋은 방법인데요.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스펀지 또는 부드러운 스펀지에 거품을 내서 살살 닦아둡니다. 거품이 있는 그대로 한두 시간 정도 그대로 놓아주세요. 물에 담그지 말고요. 세제의 거품이 흐르면서 표면에 일반적인 오염이나 물때는 보통은 제거가 돼요. 한두 시간 정도 흐른 뒤에 따뜻한 물로 세척해주세요. 1차 세척 후에도 남아있는 받침굽에 찢은 데는 2차 세척을 해볼게요. 제가 찾은 최고의 방법은 스테인리스용 찢은 데 페이스트인데요. 꼭 받침굽 부위, 그러니까 외부면에만 사용하셔야 돼요. 물티슈에 희석된 페이스트를 아주 조금만 묻혀주세요. 그리고 유약이 입혀져 있지 않은 받침굽 부위를 살살 힘주지 않고 여러 번 문질러주세요.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오븐에 넣어서 그을린 흔적들은 지우기가 많이 힘들지만 보통 이런 가벼운 오염들은 보관하면서 생긴 것들이어서 잘 지워지는 편이에요. 소서도 앞뒷면을 잘 세척해주고요. 그리고 난 후에 물 세척은 꼭 두세 번 이상 흐르는 물에 해주세요. 미세한 페이스트의 가루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끓는 물을 한김 식혀서 소독해주세요. 조금 뜨거운 물로 소독하고 나면 김이 마르면서 건조돼서 물때가 생기지 않고 건조도 빨라져요. 많이 깨끗해졌죠?